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휴메딕스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2006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6일 3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5%의 소폭의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뚜렷하게 오늘 하락에서 어떤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나 뭐 이런 이제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이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의약품의 생산, 판매 및 에스테틱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필러나 아니면은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아니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현재 가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지난번에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코로나19 V 백신인 스푸트니크 V 국내 생산 컨소시엄에 포함이 돼서 이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휴메딕스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8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올 4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생산이 돼서 내년에는 연간 1억 도즈 정도의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매출적인 부분들은 올해 4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호재나 이런 부분들로 또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휴메딕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기도 하죠. 근데 휴메딕스가 이 진단키트 수출 사업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단키트 이슈나 뭐 스푸트니크 V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림을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아니고요.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헤파린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원료 의약품에 이제 올 연말 허가가 만약에 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이 헤파린 나트륨이라는 원료 의약품이 현재로서는 거의 뭐 중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 수입이 된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휴메딕스가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판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헤파린 나트륨 성분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연고제, 뭐 화장품 패치 등 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수입품을 또 대체하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개선되는 그런 이제 또는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죠. 뭐 헤파린 나트륨이 혈액 응고를 뭐 저해하는 작용을 가지는 점액 다당류로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누가 이렇게 또 써놨네요. 휴메딕스 헤파린 나트륨 국산화 관련 기사. 지금은 거의 뭐 중국에서 다 90%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국산화 대체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물론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또 크게
확대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고, 또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에 따라서 올 4분기부터 실적적인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요새 이제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휴메딕스가 진단키트 수출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수혜를 좀볼 가능성, 여러 가지의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역배열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정배열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하락하면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잘 알고 계실 거고, 위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38,000원에 막혀 있습니다. 아래로는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런 이제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휴메딕스를 뭐 바닥에서부터 좀 잡아 오셨다거나 단가를 좀 낮게 가져가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방향성만 좀 추정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일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38,000원대 정도의 매물 소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에 여기서는 빠르면 이번 주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뭔가 방향성,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오늘 이제 하락이 있어도 이런 뭐 추세를 훼손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방향성만 또 추정해서 이 조정은 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또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8,000원대 위로 장대 양봉을 솟아내면서 좀 뻗어내야 그 이상으로 이제 45,000원 뭐 단계적으로 이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또 높여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번에 이제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급등을 시키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숨을 고르면서 힘을 다시 한번 응축하고, 조만간에 이제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혹시라도 좀 내려온다면, 혹시라도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다면 35,000원대 초반대에서 지지 반등 해줄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너무 뭐 오늘의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도 없는데 뭐이 부분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대 정도의 또 지지 반등 자리 있으니까 그 부분들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 자체적인 이슈는 하반기에 좀더 이렇게 쏠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휴메딕스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하는 모습들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35,000원에 지지받고 좀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지 반등을 기대해 보시고, 올라갔을 때 결국에 38,000원을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야 이제 45,000원대나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8,000원 돌파 이후에 점진적으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 조정해서 바라보시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으니까는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날 주도주와 주도 테마주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런 이제 테마주 검색기인데,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분명히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두 가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거 또는 원하시는 버전에 맞춰서 설치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휴메딕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